꺼내냈습니다.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자. 박스 안쪽까지 진입. 흔들면서 자 왼발 크로스 뒤쪽 어, 있어요. 있어요. 자 김유성. 김유성 뒤쪽 자. 굴절된 공은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. 자 지금은 일단 김유성의 일단 슈팅 시도가 불발이 됐고 네 제차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일단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. 자 선수들이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는데 오른쪽 코너킥이 일단 선언됐습니다. 다시 보실까요? 이 장면 임대준 선수가 너무나도 볼을 잘 빼줬고요. 네. 그리고 김유성의 터치 이후에 흘러나온 볼을 아 지금은 네. 왼손에 조금 맞은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지금 FC목포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아 손에 맞지 않았냐 페널티킥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. 네. 일단 주심은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